중고는 28,000원. 오? 28,000원? 잠깐만, 효연 씨. 네. 의자보다, 의자보다 침대가 싸요? 아니, 캐말몬. 왜냐면 거의 인어텐터에서 다 같이 누울 수 있는 그런, 그러니까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그렇지. 많은데 그렇지. 거의 침대는 1인용으로 혼자만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도 있을까? 우리가 보통 의자를 더 많이 쓰지. 효연 얼마에 팔면 좋을까? 28,000원. 와, 이거 그럼 한 18,000원? 15,000원? 오? 아닌가? 아니야, 내 생각에 오히려 더 높여야 될 것 같아, 이거는. 그냥 더 비싸게 팔아도 돼? 이거 난 무조건 살 것 같은데, 이거는? 한 35,000원 살 것 같은데. 좋아요. 이거는. 그런 정신 좋아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그래, 사실은 수익을 내줘야 돼. 저는 이거 35,000원. 진짜? 그래. 대신 다른 걸 좀 싸게 해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되니까. 자세가 좋아. 그래. 사다리, 얼마임? 생각금 11만 원. 뭐라고? 잠깐만. 사다리가 11만 원이요? 중고는 4만 원에서 8만 원. 비싸구나. 저거는 근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너무 새 거야. 의자랑 침대보다도 더 비싸네, 사다리가. 원래 높게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하나. 아, 그래? 네. 야, 원래 높게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하나. 누나 이것도 팔아야 돼? 그것도 높게 올라가서 그러네. 아, 근데 이거는 3만 5천 원 살 것 같은데 사다리는 4만 원. 이거 3만 5천 원 샀는데 사다리 4만 원 사면 좀 이상한 것 같아. 근데 사다리는 진짜 지금 당장에 올라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. 사야 하는 거거든요. 4만 원이라도 당장 살 것 같다. 필요한 사람은 살 것이다. 오케이. 필요한 사람은 살 것이다. 4만 원. 네. 그래, 4만 원. 그러면 3만 5천 원으로 통해. 그래. 3만 5천 원, 3만 5천 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?